안동 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보유한 도시에 걸맞게 올해 다양한 세계유산 사업을 추진합니다. 우선 하회마을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37억 원을 들여 하회마을 내 LPG 배관망 구축, 통신선로 교체, 마을 안길 정비를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합니다. 하회마을 명소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조선시대 전통 분위기 조성, 휴식체험 전시공간 확보, 선유 줄불놀이 상설화 등을 추진합니다. 또 올해 세계유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차전놀이와 선유 줄불놀이 등재를 위한 기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